주식 입고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해외 주식 1,000만 원 이상 입고 매매하고 혜택 더블로 받자. 해외 주식 입고하고 더블로 가. 이벤트 기간은 6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이벤트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 꿀팁 톱10입니다. 아, 이학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제 네. 배당 투자도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실적주. 네. 왜냐면 본부장님 매번 말씀하시는 것이 20년째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한테. 네. 네. 미국 주식은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적주 어떻게 투자하는지 실전을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예, 네, 그렇죠. 근데 네. 또 여기에도 아주 적은 내용의 단어가 또 있습니다. 아, 그것도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네, 네, 네. 그거 좀 배우고 아, 네.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안 되니까. 아, 네. 아주 쉽습니다. 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네. 되겠는데 영어로는 네. revenue와 EPS입니다. 네.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거에 실적 시즌에 발표된 거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그래서 얼마만큼 물건을 팔았냐 하는 게 매출이잖아요. 매출. 네. 매출을 세일즈라도 얘기하죠. 보통 우리 업계에서는 revenue를 두고 중시하거든요. 네. 네. revenue라는 개념을 쓰겠고요. 그래서 이거 많이 들어봤죠. 뭐합니까? 주식 수가 있잖아요. 네. 주당 순익을 보셔야 됩니다. 주당 순익과 네. 그리고 매출, 네. 레비뉴와 EPS를 꼭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미국도 실적은요. 1년에 4번 발표합니다. 4번이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10Q라 그래서 매번 쿼러기 때문에 쿼러 하는 거지 분기 보고서가 되겠고요. 네. 1년에 한번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10K. 그래서 10K와 10Q가 있다는 거, 분기 보고서가 그리고 연차 보고서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만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아주 영어도 아닌 영어로 제가 가르쳐 드렸고요. 네. 이제 조금 실적 시즌에 꼭 필요한 단어 네 가지 말려야 돼요. 네 가지요. 그 화면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예상치 상회했다는 그 다음 화면을 우리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예상치 상회는 빛입니다. 빛. 이겼다는 거죠. 빛. 빛은 예.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어버브란 말도 쓸 때가 예. 있습니다. 어버브. 어버브는 예. 뭐예요? 위. 예, 위. 빛은 때려서 이긴 거예요. 빛. 예상치 상회합니다. 인라인은 여러분들 인라인 스케이트 하잖아요. 인라인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인라인은 다리가 벌어지면 안 되죠. 똑같죠. 그렇죠. 일자예요. 다리 벌어지면 넘어지거나 하죠. 예, 예. 기본적으로 달릴 때 다리가 딱 1라인에 맞춰서 가잖아요. 그거는 예상치에 딱 맞췄다. 네. 이렇게 1라인이 되겠고요. 미스는 뭐예요? 뭔가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아, 미스 났네요. 아니면 예. 빌로우죠. 빌로우. 예, 예, 빌로우. 빌로우 아래잖아요. 예상치 합의한 것이 빌로우가 되겠고요. 예. 또 항상 발표할 때마다 가이던스를 얘기합니다. 가이던스. 예. 가이던스는 가이드. 해외여행 가면 꼭 가이드 있죠. 가이드 있죠. 어닝은 이기고 가이던스는 가이드로 한 말이죠. 예.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하지만 네. 미국에서도 다음 분기 아니면 앞으로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실적 전망치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혹시 오늘 여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이 엄청 좋았다. 엄청 좋았다 하면 서프라이즈랍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서프라이즈. 엄청 좋았다. 아니면 실적이 안 좋았다. 실적 실망. 실적 쇼크. 어닝 쇼크.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는 좋은 거, 서프라이즈 좋은 거, 쇼크는 나쁜 거. 통상 10% 이상 예상보다 좋을 때는 서프라이즈 10% 아래에 떨으면 아, 아니 쇼크! 서프라이즈 좋은 거, 쇼크 나쁜 거. 예. 그거가 영어, 꼭 필요할 영어 딱 6개 단어였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네. 그 우리가 이제 한번 CNBC, 우리하고 못 보겠습니까? 아, 볼 수 네, 있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네. CNBC 화면에 자막을, 네. 자막이죠, 자막. 네, 자막을 한번 보면서 네. 우리가 3월 27일에 했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을 네.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나오냐. 왼쪽 화면을 같이 보시면 네. 마이크론 EPS 빛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이크론의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네. 아래쪽에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원래 예상치는 $0.37였는데 estimate의 줄임말이 EST죠. 네. 근데 0.45가 잘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는 모습.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레비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역시 비트했다는 모습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이크론은 적어도 3월 27일 실적이 나왔을 때 EPS 역시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 네. 매출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막만으로 여러분들 실적을 끝낼 네. 수 있다. 아까 다만, 배운 영어가 다네요? 네, 그렇죠. 다죠. 네. 다만 이제 여기서 교수님 하나 더 질문하면 네. 질문을 말씀드리면 네. 이런 실적이 장중에 보통 이렇게 나옵니까? 혹시?
아, 우리나라는 이제 장중에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렇죠. 미국은 장중에 나오면 불법입니다. 불법. 아, 왜냐하면 불법. 시장에 영향을 급하게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보는 사람도 아니고 화장실 갈 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회의할 때 나올 수 있으면 그 불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정은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장전, 장후. 아, 장전, 장 시작 전, 네. 장 마감 후. 장전, 장후. 네, 네, 네. 보통 그래서 미국 시간을 보면 아침에 8시에서 8시 반 네. 전후에 나오고요. 장 끝나고 나올 때도 보통 미국에서 오후 4시에 정규장이 끝나는데요. 빠른 경우 4시 한 5분에 나올 때도 있고요. 조금 서부에 있다. 그럼 나 4시 반 좀 나올 때도 있는데 통상 장전, 장후에 나오죠. 정규장에 나오면 불법입니다. 네, 불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Before the bell, after the bell.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하우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급 노하우 주셔야 돼요. 진짜 꿀팁입니까? 꿀팁입니다. 자, 여러분들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갈까요? 빠질까요? 올라가야죠. 올라가죠. 올라가면 대부분의 우리 국내에 있는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 저거 살걸 어제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어제요? 아니면 또 올라가면 또 팔죠.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올라오면 아, 이거 좀 있으면 내릴까 할까 라고 판단하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실적이 좋아진 기업은 확인하고 들어가자는 거죠. 제일 쉬운 방법은 여러분 예측하지 마시고 예측이 안 됩니다. 누구도 실적을 미리 빼내면 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실적을 누가 미리 알고 야 너만 알고 있어 아니면 회장님 알고 먼저 이렇게 하잖아요. 내부자 거래거든요. 그거 안 되죠. 내부자 거래는 미국에서 화이트 범죄에서 최고로 이게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웬만하면 내부자 거래 잘못하면 평상 30년 이상 큰 집 갑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초보 투자자분들은 실적 발표 때 오히려 포트폴리오 구성해보자. 어떤 종목?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을 구성해보자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죠. 그렇죠. 제가 하나 갖고 온 건 왔는데요. 여러분들 치폴레라는 기업을 가져왔어요. 치폴레는 우리 아시겠지만 멕시칸 레스토랑의 아주 유명한 기업입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와서 보통 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딱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딱 상승한 다음에 많은 한국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죠. 본부장님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좀 빠지면 살게요. 라는 말씀. 갭을 메꾼 다음에. 그렇죠. 하는데 미국은 그런 개념으로 주가가 그런 거 없습니다. 흥분되는 게 오히려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난 산다 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한국분들은 이게 바보냐 왜 사냐 그게 아니고 실적을 좋아진 기업들을 사자고 하는 게 저희 주장이고 앞으로 만약에 어떤 게 실적 잘 나온다 그러면 비싸지 지연정 사서 가져가는 게 원래 맞는 투자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그러면 도대체 실적 이런 것들도 혹시 바로 업데이트 되면서 이것도 역시 글로벌 G에서 보여주나요?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자, 2655번 화면을 같이 보고 이런 거 다 몰라도 검색 딱 가능한 거죠. 다 가능합니다. 딱 보시면 아까 그 치폴레는 여러분들 심볼이 티커가 CMG입니다. CMG. 저희는 좀 많이 해서 아는 거 외운 거죠. 보게 되면 딱 보시면 지금 그냥 나와 있는 연간으로 했지만 이걸 분기로 좀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현재까지는 좋아지는 모습을 약간 보였습니다. 전분기보다는 2.5에서 2.70으로 커졌고요. 다만 2분기 약간 안 좋아질 거예요. 2분기 다 안 좋죠. 2분기 다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나왔던 숫자를 보시기에도 실적이 좀 좋아지는 모습 보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적을 결과가 나오면 이거 막 블룸버그 찾고 막 이러시거든요. 로이터 찾고 이게 아니고 우리 여기서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문 글로벌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안 좋은 것도 좀 안 좋은 걸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주가 떨어지는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 혹시 이게 제시펜 얘기를 좀 하면 마음이 아픈데요. 제시펜이요? 머리 제시펜, 아프죠? 지금 주가 대충 얼마? 뭐 몇십 센트 아닙니까? 1달러도 안 될걸요? 1달러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빌 에크만이 과거에 2010년에 제시펜 지분을 17%까지 확보했다가 2013년 8월에 전량을 매도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제 갖고 왔냐면 이분이 뭔가 잘못 생각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미 JCPenney 백화점 매출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면서 이제부터는 아마존에 대한 그런 관심이 커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투자하다 보니까 손실 꽤 많이 봤고요. 실적을 체크를 잘 못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피의 주가 흐름이 나오는데 이걸 또 누가 또 이걸 기록을 해놨어요. 빌 에크만이 언제 매수했다 하시면서 거의 30달러 이상에서 매수했다가 이분이 한 5-6달러에 털고 나왔다는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분도 실적을 잘 못 봤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도 실적을 잘못 체크하시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 그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실적을 꼼꼼히 챙기시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투자해야지 단순히 주가가 빠진 기업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적어도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요. 네. 다 잊어버릴 상관없습니다. 네. 네. 미국 주식은 실적이 캡이다. 실적이 캡이다. 왕이다. 캡이다. 실적이 네. 좋아진 걸 사야 되고요. 실적이 안 좋아지면 주가는 떨어질 확률이 훨씬 크고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다.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이시 펜이 얘기했는데 제가 학교 다니고 졸업할 네. 때 보면 미국에서 다닐 때 보면 제일 공부 잘하고 제일 능력한 애들이 제너럴 일렉트릭이었습니다. GE. 아, GE 과거에 그 탑10 안에 들어갔던 전 세계에서 집값 중에 가장 컸던 기업이잖아요. GE인데요. 요즘 주가 한번 보세요. 30년 만에 최저가 하고 있어요. 30년 만에.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꼭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는 실적이 캡이다. 이것만 네. 꼭 기억하시고 어디서 본다? 영웅은 글로벌 GE에서 확인하시면 네. 되겠습니다.